소방영어 독해 완성 100제 더하기 20제 문장삽입 61회 되죠? 문장삽입으로는 11회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이 이거네요. 환영, 환상, 그죠? 환영이라고 되겠네요. 그죠? 상대적 움직임의 환영은, 그죠? 작동을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역시 어떤 것이 하나 나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역시란 말이 나왔으니까, 그죠?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른 게 나오고 나온다는 그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당신은 있습니다. 기차에 서 있습니다. 그죠? 기차에 있고 그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죠? 서서 그 역에 당신이 기차에 있고 아, 그 기차는 서 있네. 그죠? 멈춰져 있습니다. 다른 기차 옆에 기차가 멈춰져 있는 기차 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뭐 뛴것 같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신은 깨닫습니다. 데리아를. 당신은 실제로 움직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차가 자기 당신 기차는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기차에 타고 있는데 기차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다 갑자기 기차가 움직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죠? 그것은 두 번째 기차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아, 아닙니다. 옆에 있던 기차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내가 착각을 일으킨 거네요. 그죠? 이런 착각, 환영을 일으켜야 된다 이거네요. 그죠? 당신은 생각합니다. 그죠? 다른 기차가 움직인다고 그리고 단지 발견합니다. 데디아를. 그것은 당신의 기차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아, 이거 뭡니까? 이번엔 반대죠. 그죠? 다른 기차가 움직인 것을 생각했는데 움직이는 것은 뭐다? 자기가 가진 그 사람이 타고 있는 기차가 움직이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환영을 느끼는 거네요. 그리고 뭐 같다? 아, 이게 나왔잖아요. 그죠? 상대적 움직임의 환영은 작동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역시 이렇게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가 있죠. 이런 두 번째 경우의 예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뭐가 된다? 다음은 2번을 쓰면 되겠네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말하기가 차이점은 뭐 사이에 between and다 그죠? A와 B.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실제 움직이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하기 때 때는 구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구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죠? 그것은 쉽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차가 덜컹거리면서 그죠? 덜컥하고 시작한다는 움직인다면 당연히 쉽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의 기차가 움직인다면 매우 부드럽게 움직인다면 당신의 기차가 움직이는지 아니면 옆에 기차가 움직이는지 그죠?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네요. 당신의 기차가 따라잡는다면 조금 느린 기차를 그죠? 오버테이크 상황 따라잡다죠. 그죠? 당신은 그죠? 때때로 바보로 만듭니다. 당 자신을 뭐 하도록 생각하도록 그죠? Fool yourself into thinking. 이하라고 그죠? 이하라고 생각하도록 그죠? 속인다 이런 식이 되겠죠.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생각하도록 대리하고 당신의 기차가 가만히 있다고 그리고 다른 기차가 천천히 뒤로 움직인다고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답은 여기서 보시면 그죠? 이러한 상대적 움직임의 환영은 다른 방식으로 역시 그죠? 요 힌트죠. 역시 움직인다고 했고 요거 뭐첫 번째 사건에 나왔잖아요. 그죠? 어떤 사건입니까? 네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너는 기차는 가만히 서 있는데 다른 기차가 움직일 때 당신이 움직인다고 느끼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뭐다? 실제로 당신의 기차는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너는 생각한다? 그죠? 다른 기차가 움직인다고. 이거 단지 경계란다? 움직이는 것은 당신 자신의 기차였다는 거죠. 이렇게 나는 요두 가지 사이에 도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 문장씩 보겠습니다. 당신은 있습니다. 기차에. 어떤 기차? 가만히 서 있는 기차. 여기에 그죠? 어 옆에서 넥스트 투니까 뭐 옆에 있죠? 다른 기차 갑자기 당신은 이것이 뭐뭐인 것 같다 움직이는 것 같다 그죠? 그러나 그때 당신은 깨닫습니다. 데디아를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실제로 전혀 움직이지 않다 나 여러분 그죠? 실제로 전혀 움직이지 않다 이런 첫 번째 경우다 그죠? 그것은 두 번째 기차다 그죠? 그것은 움직이는 것은 내 방향 이때 강조구문을 사용했죠. 그죠? 여기에 이리저를 쓰고 그죠? 데스서 강조구문 그죠? 그것은 두 번째 기차다. 움직이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그 환경, 상대적 움직임의 환경은, 이런 상대적 움직임 환경은 작동한다. 다른 방식으로 역시 하면서 다른 예시를 보여주는 거죠. 너는 생각한다. 다른 기차가 움직인다고. 네가 내 기아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있다. 다른 기차가 움직인다고. 뭐 단지 뭐 했다. 알았다. 발견했다. 내 기아를. 그것은 당신의 기차다. 그죠? 뭐 하는 것은 움직임. 여기서도 바로 뭐다? 강조구나 죠 이때 쓰고 그죠? 강조구. 당신 자신의 기차가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신 자신의 기차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게 두 번째 거죠. 그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다. 아마 했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그죠? 그것은 어렵습니다. 가주어, 스테리, 진주어죠. 그죠? 구별하는, 스테리 말하다 보다는 구별하는, 그죠? 구별하는 것을. 그죠? 차이 사이요. 차이. 구별하는 것. 뭐 사이에? 분명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Between A, B, 그죠? 실제 움직이 보이는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거하고 실제 움직임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가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쉽습니다. 만약 당신의 기차가 시작한다면 덜컹거리고 시작한다면 당연히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때 나왔습니다. To not 이지에서 그죠? 이지와 이츠를 뺀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기차가 매우 부드럽게 움직인다면, 당신의 기차가 따라잡는다면,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기차를 당신은 때때로 바보로 만듭니다. 당신을 보다 인투어티브 생각하도록 그죠? 대기하라고 생각하도록 바보로 만들어 버립니다. 당신의 기차가 가만히 있고 다른 기차가 움직인다고 반대 방향 이런 착시를 이런 착시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네요. 역시 늘 말씀드리지만 그죠?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임을 잊지 마시고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